보리차는 우리가 마시는 대표적인 차 중 하나인데요. 보리차에는 알킬피라진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 때문에 고소한 향과 맛을 냅니다. 또한 칼슘인 마그네슘과 칼륨 등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며 각종 아미노산과 비타민 B, C 이 성분도 풍부하여 우리 몸 건강에 이로운 효능이 많습니다. 보리차의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혈액순환, 고혈압, 항산화 작용, 항염 작용, 간 건강, 불면증, 피부 미용 등에도 좋은데요. 그럼 보리와 같이 넣어 끓이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차와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늘 껍질입니다. 과일과 채소의 껍질과 뿌리는 대부분 홀대를 받고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위들은 싹을 틔우고 영양분을 흡수하며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면역 물질 및 방어 물질이 가득 함유된 우리 몸에 좋은 영양 덩어리입니다. 껍질에는 세균과 벌레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극복하며 생겨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마늘 껍질에는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함량이 훨씬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폴리페놀은 약 7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한 마늘 껍질에는 알리신과 비타민 A, C, E 등 비타민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산화 작용 및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저항성이 마늘 알맹이보다 훨씬 좋은 성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마늘 껍질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알맹이보다 7배 이상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실험 결과 놀라울 정도로 마늘 껍질 추출물이 유방암,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세포 등 다양한 암세포에 대하여 억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폴리페놀 성분은 우리 몸에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기 때문이랍니다. 마늘 껍질은 이외에도 심혈관 건강, 당뇨 예방, 콜레스테롤 제거, 노화 방지, 항염 작용, 뇌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마늘 껍질을 약한 불에 볶아서 사용하면 좋은 성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면 볶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양파 껍질입니다. 양파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이 풍부한데 양파 속보다 무려 껍질의 60배가 더 풍성합니다. 퀘르세틴 성분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세포의 손상을 막아 노화 예방에도 좋으며 체내 노폐물 제거 효과도 뛰어납니다. 또한 동맥의 탄력성을 높여 부드럽게 해주고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혈액이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 조절에도 좋으며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 면역력을 향상해주고 체내 지방을 분해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도 위산을 중화시켜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어 위와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2020년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에서 보리와 양파 껍질을 이용하여 차를 만들어 섭취할 경우 뇌 기능을 개선하고 항산화 효과를 높여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충남대학교 생명과학대학과 한국식품연구원 공동연구에서는 보리 양파 껍질 차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고지혈증을 개선한다고 밝혔을 정도로 보리와 양파 껍질은 우리 몸 건강에 아주 좋은 차라 할 수 있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보리와 마늘 껍질 그리고 양파 껍질 넣는 비율은 딱히 정해진 게 없으니 취향에 맞게 적당량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마늘 껍질과 양파 껍질 차를 과도하게 마시면 소화 불량과 설사, 위장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은 약물의 효과가 증가하므로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길 바랍니다. 이 차들은 물처럼 마시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양을 섭취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보리와 함께 끓이면 좋은 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